자, 오늘은 주말인데요. 지금 옷 입고 나갈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어디 가는지는 몰라요. 어제 저녁부터 흥부인이랑 저랑 나갈 생각을 했었고, 일단 일어나자마자 청소를 한번 쫙 하고 씻고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디 갈지를 못 정했어요. 후보지로 다운타운을 가자, 아니면 SFU. 학생이 아니어도 그 식당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식당이 작년에 생겼는데 되게 좀 핫하다고 해야 되나? 거기 가서 밥을 먹을지. 아직 일어나서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먹어서 지금 벌써 점심시간이 됐어요. 아니면 요즘에 한국에서 핫한 파이브가이즈를 갈지. 난 아무데나 다 좋아. 가고 싶은 곳이 많아서 고민을 하는 거야. 오늘 날씨와 오늘의 우리 컨디션과 그리고 오늘의 우리 배고픈 상태를 고려해서 어디를 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지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햇빛을 좀 받고 움직이다 보면 아! 오늘은 여기다! 라고 꽂히는 곳이 생길 것 같습니다. 렛츠 고고고! 아직. 오늘의 여행 컨셉, 흥부인의 밴쿠버 즉흥 여행. 렛츠 고고고! 나가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쓰레기를 버려야 돼. 지금 버려야 되나? 나가면서 쓰레기 버리면 기분이 약간 다운되는 게 있어. 번거로워. 내가 내일 다 버릴게. 아니야. 내가 내일 다. 아니야. 내비를 찍어야 되니까 목적지를 알려주시죠. 첫 끼를 뭘 먹고 싶어? 브런치 느낌 아니면 뭐 쌀국수, 햄버거, 한식, 일식, 중식. 난 사실 쌀국수가 먹고 싶긴 하거든. 아, 배고파. 쌀국수 거리 있잖아. 거기 가고 싶어. 쌀국수 거리가 있어? 밴쿠버에? 베트남 음식점 거리. 분차카 호앙엔. 렛츠고. 날씨 좋다. 닭고기 아줌마 알지? 나 살기 위해 여기가 다 중국, 홍콩, 뭐 되게 다양하게 많아. 와, 왼쪽에 다 한자였어 방금. 다 한자야. 선글라스 껴라. 너무 햇빛 비친다. 멋있게 찍어줘 봐. 빨리 가자. 예, 형님. 나 등딱지 멋있어? 등딱지. 아, 이거의 단점이 뭔지 알아?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땀 배출이 안 돼. 땀 배출도 안 되고 여기가 딱 달라붙어 뭔가. 뭐야, 꼽힌 거야 저거? 이거 아, 형 봐요. 진짜 좋다. 근데 카메라 이제 제가 찍는 건가요, 앞으로? 그렇죠. 그 화이트락에서 이제 자기가 카메라맨으로 그날부터 이제 카메라맨이 된 거죠. 카메라 거리라고 해주세요. 빅토리아 드라이브 거리고요.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리치몬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자가 되게 많이 보여요. 추측하는 바로는 중국인, 홍콩인, 베트남 식당도 많거든요. 네, 베트남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 깜짝이야. 그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부재 냄새 어디서 나나 했더니 여기서 나네. 50% 오프야. 어디? Everything in the store. 와. 50%. 와, 이런 데서 이렇게 팔아요, 여러분. 오, 스팽글 원피스. 한번 구경할래? 아니, 오늘 즉석 배고파. 여행이잖아. 아, 배고프구나. 여기도 베트남이 있어. 진짜 많다. 맛있는 냄새. 사람 줄서 있는 거야? 우와, 대기해야 돼? 새로 오픈했네, 여기. 우리 예전에 왔던 데가 여기야? 저 옆인데 새로 오픈한 것 같아. 분차카 저기도 있네. 저기 우리가 호앙엔. 먹은 데 저기인데 그전 식당은 닫은 건가? 와, 여기 완전 떼돈 벌었나 봐. 와, 식당 큰데? 내가 저쪽 옛날 거 보고 올 테니까 여기 기다려. 줄서 있어. 원래는 가게가 어디냐면 저기. 왜 이렇게 멀지? 나 저거 갔다 오기 귀찮네 갑자기. 여긴데, 여기를 없앴구나. 어수선하고 좁고 막 이랬거든요. 여기를 없앴네. 저기를 아예 없애고 여기를 다시 오픈한 거야. 자기야, 여기 연중무휴인가 봐. 월, 화, 수, 목, 금, 토, 일다 여는데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을 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옛날 그 느낌이 더 좋았거든. 이렇게 바뀌니까 제주도에 큰 관광객들 오는 식당 같은 느낌이 됐잖아. 그래서 조금 서운해, 나 지금. 분위기가 땡기지 않는다. 딴데 가서 먹을래? 뭐 흥부인의 즉석 여행이니까 자기가 선택해. 근데 배고파서 참을 수 있겠어? 바뀐 곳의 맛을 일단 보고. 맛은 똑같겠지? 금방 자리 날것 같아. 여기도 지금 비었어. 줄선거 봐. 와, 더 멀어졌네.
메뉴판도 완전 멋있어졌네. 그냥 싹 다 바꿨구나. 와, 새로운 메뉴가 많이 생겼네. 이거! 이거랑 이거 시키자. 스페셜 크랩스 위드 버미슬리. 피시케이크 여기 우리가 시킨 포에 있으니까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린 파파야를 먹을까? 두리안 쉐이크라고 해서 그냥 궁금해. 안 먹어봐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 와, 줄 미쳤다 지금. 우리 들어온 이후에 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 말하는 그 소음 굉장한. 엄청 시끄러워. 김치, 밥. 백김치네? 게장, 간장게, 아니 양념게장. 딱 한국식 뷔페 같은데? 우리가 와서 저거 한국 영상 틀어준 거 아니야? 맞아. 한글 써있었어 저기. 빨리 나온다. 와, 메뉴는. 맛있겠다. 내가 먹고 싶었던 비주얼이야. 나는 사실 파파야 샐러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 이런 거 먹어야지 살 빠져. 약간 억세다 이거. 나 입안에 넣자마자 뭔가 화장품 같은. 아니야, 괜찮은데? 이게 근데 좀 드세. 약간 숨이 좀 덜 죽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맛있는데? 그냥 딱딱한 오이 같아. 밑에 소스를 좀 이렇게 적셔야 맛있네. 이게 무슨 맛이야, 파파야가? 이게 자기 거야. 어. 오, 맛있겠다. 이거 바질. 난 이런 것도 다 뜯어 넣거든? 와, 나이. 바질량 세다. 숙주. 오, 나왔다. 그냥 두리안 쉐이크. 두리안 밀크 쉐이크. 난 사실 이게 가장 먹어보고 싶었어. 진하게 나는 건 아닌데 은은하게 두리안 향이 확 나. 맛있어? 두리안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맛있어. 자기 맛있을 때 그 표정이 있어. 재밌는 맛이지. 뭐 향과 맛이 되게 진하진 않은데 그래서 거부감은 없어. 이게 익숙하지 않은 맛이다 보니까 이상한 듯 맛있는 듯 넌 정체가 뭐니 막 이런 느낌? 여기가 원래 피시케이크가 되게 유명한데 여기 안에 있어가지고 따로 안 시켰어요. 여기 뭐가 들어있나? 막 이것저것 엄청 많이 들어있어. 토마토도 들어있고. 이게 돼지고기인가? 크랩이 어딨어? 이게 크랩인가? 이게 크랩살인 것 같아. 새우도 있고 유부도 들어있어. 내가 생각한 그 버미셀리가 아니라 약간 이건 진면? 응, 맞아. 나도 딱 그 생각했어. 되게 탱탱해. 쫄깃탱탱해. 여기 어묵이 참 맛있는 것 같아. 이 파파야 샐러드도 이렇게 국물에 적셔놓으니까 숨이 죽으면서 더 맛있어졌어. 그러네, 좀 헐렁헐렁 변했네. 여기 양이 푸짐해. 이런 쌀국수는 아무 데서나 못 먹잖아. 일반 꽃집에 안 파는 거잖아 이거. 면에 크랩이 잘라오네. 초록초록해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맛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되게 맛있어. 반전의 맛이야. 피시케이크 깔은 것 같은데 이것도 맛있고. 베트남에는 이런 메뉴가 있을까? 있지 않을까? 저 갑자기 두리안 밀크쉐이크 먹고 싶어. 아까는 맛있었는데 이거 먹다 먹으니까 이상해? 이상한데 맛있어. 여기 왜 다 한국 영상을 틀어놓은 것 같아? 저것도 한국 카페 브이로그 같은데? 그러네? 아, 유튜브로 그냥 돌려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트남 요리를 틀어놨다가 이게 유튜브로 자동으로 다음 동영상이 뜨잖아. 한국 걸로 바뀐 것 같아. 배불러. 요즘 저희가 다이어트 식단 관리를 했더니 이게 위가 좀 줄었는지. 그리고 막 엄청 막 너무 배부르게 먹진 않아요 요즘. 파파야 샐러드가 좀 남아서 투고박스에 담았고요. 두리안 그 쉐이크도 조금 남아서 포장을 따로 해가지고 담아왔습니다. 택스 포함해서 $62.55. 진짜 물가가 많이 올랐죠. 한화로 그러니까 한 6만원이죠 팁까지 해서 70불 좀 넘게 나왔습니다. 이거랑 이거가 오는 무리수야. 만약에 그거 두 개만 했으면 35불, 한 40불 나왔겠다. 그러니까 2인이서 먹을 때 그냥 메뉴 하나씩만 시키면 뭐 50불 이하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캐나다 하우스 그리고 타운하우스
저층 콘도는 다 목조로 지어요. 콘크리트나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하이라이즈 고층 콘도 지을 때 콘크리트를 쓰고, 와 진짜 다 나무야 다 나무. 그래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층간소음, 이게 방음이 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죠. 제가 계산할 때 보니까 카운터에 cash or debit thank you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빗은 한국의 체크카드랑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냥 땡큐라고 써 있어서 캐시나 데빗으로 주면 더 고맙겠다 이런 표시인 줄 알고 신용카드로 계산 가능하지? 물어보니까 데빗이랑 캐시밖에 안 된다는 거? 거리고 그러면 그냥 크레딧 카드로 계산하고 계산이 되는 거야. 다음에는 데빗이나 캐시로 계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아 여기 밴쿠버에 특히 중국 식당들이 여기는 베트남 식당이지만 현금만 받는 식당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근데 크레딧 카드 결제가 되는데 왜 처음에 안 된다고 그냥. 이게 수수료 때문에 그렇죠. 수수료 다. 어디로 모실까요? 아 이제 배부르니까 커피 한 잔. 제 그 구글 맵을 보면 가고 싶은 곳들이 아주 많죠. 초록색이 다 찜해놓은 거야? 그렇죠. 야 맵이 안 보인다. 찜해놔가지고 그 표시로 아주 맵을 만들었어. 맛있는 커피가 먹고 싶어. 매치스틱 갈까 모자 커피 갈까. 모자 커피는 모자 쓰고 가야 돼? 거기 일하는 사람들 다 모자 쓰고 있잖아. 모자 안 가져왔는데. 네. 키칠라노 갈래 오랜만에? 키칠라노? 키칠라노 좋지. 키칠라노 가자. 해변도 가고. 계획적이면 바로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할 텐데 직선 여행이다 보니까 이렇게 10분의 시간을 차 안에서 합의해서요. 여러분 10분이 아니에요. 3분. 아 특히 밴쿠버 여름 저런 컴포터블 오픈카 쫙 하고 바람을 느끼면서 한번 운전을 쫙 한번 해줘야 되는데. 오픈카 사주세요. 아니, 내가 지금 사달라고 하는 얘기잖아. 아, 여기도 오픈카야. 와. 아 오픈카 천지네 키칠라노.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와 여기다 키치비치 커피. 우리 여기 갈 건데. 주차가 너무 빡세.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두부글럭을 지금 이렇게 뺑뺑 돌았는데 주차할 데리가 한 자리도 없어요. 와 여기 비치 완전 비지한 곳이네. 와우 지금 다 수영복 입고 누워있어. 사람 많다. 아 20분을 뺑뺑 돌다가 한 스팟을 찾아가지고 주차를 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2시간 주차가 가능하고 except with permit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permit을 제외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permit 없으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맥시멈 2시간만 주차 가능하고 permit 있는 사람들은 2시간 상관없이 계속 주차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마셔버려. 아 요거 먹을 때마다 웃었나? 적응이 안 된다 이 맛이. 약간 입맛을 다시다 보면 또 맛있어. 응. 되게 신기해. 리얼 두리안을 갈아가지고 뭐 밀크랑 뭐 이것저것 섞은 것 같아. 잘했어. 여기는 막 길빵하는 사람들도 있고. 길빵. 마리화나가 합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길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쾌쾌하게 날 때도 있고. 여기 왜 룰루레몬이야? 이거 룰루레몬 소유 주차장 아니야? 나도 궁금한. 여기 룰루레몬 컴퍼니가 있나 여기? 나 잠궜니? 아 자기 잠궜어. 확실히 잠궜어. 기억나. 근데 자기도 기억 안 나는 경우 있지 않아? 아니 자기 맨날 잠그고 내리고 저 멀리 쭉 떨어져서 또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 누르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쩌라고. 자기의 그런 반응을 한번 보려고 내가 그냥 진짜. 일부러 떠본 거야. 어이없어. 베라 여기 버거도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뭐야 여기 맛있대? 여기 베라도 되게 유명한 햄버거 가게거든. 아 여기가? 어 햄버거 가게 막 체인점 뭐 종류별로 되게 많잖아. 파이브 가이즈 가야 되고 베라 저것도 먹어봐야 되고 파파이스가 진짜 맛있어. 그다음에 A&W 햄버거. 햄버거 종류가 참 많아. 오예 여기다. 여기 너무 예뻐. 사진 하나 찍어야지. 자리가 없어 근데. 오 너무 예쁘다. 그치? 완전 내 스타일. 내 스타일이거든. 여기 팔렛 커피 있으나 보다. 오 여기 왜 이렇게 예쁘냐? 여기 봐. 예쁘지?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자기는 오트밀크로 라떼 먹어. 가격이 되게 저렴한데?
그치? 응.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3.8, 드립커피 3.5, 플랫화이트 4.5, 라떼 5분. 여기 원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맛있지. Can I have one ice americano and one latte with oat milk? Yeah, definitely. Ice americano coming. Yeah. 우와. 예쁘다. 움직여. 이거 아이스가 아니네? 자기 원래 시원한 거 안 좋아하잖아. 아, 아이스를 얘기 안 했구나. 자기 원래 아이스 안 먹잖아. 근데 여름엔 아이스 먹지. 아 그래? 어. 오 미안. 자기 잊어올까 봐. 저 등 너무 예뻐. 예쁘지? 오트밀크가 있네? 여기는 사람들이 아메리카노에 밀크를 넣어서 막 잘 먹어. 부드럽네. 여기도 지금 만차인 것 같다. 만차 만차. 여기는 키첼라노 비치 주차장이고요. 여기 주차 요금이 궁금해서 얼마인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오케이 스타트. 한지근의 사업을. 자 비치를 가보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이 다 녹았네. 라떼는 점점 더 뜨거워진다. 여기 수영장도 있지 않나? 맞아 여기 테니스장도 있다. 와 테니스장 겁나 넓어. 코트가 몇 개 있는 거야? 우와 예쁘다. 사람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는데? 태닝하는 사람도 엄청 많다. 와. 와 여기 다 수영복 입고 누워있네. 진짜 슬리퍼 신고 와야 되겠다. 거봐 내가 슬리퍼 차에다 실어놓으라니까. 무계획으로 오니까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 안 챙겼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키첼라노 비치를 온다고 계획을 세워놔서 봐요. 그러면 제가 슬리퍼도 챙기고 수건도 챙기고 했겠죠? 아니 여름엔 기본적으로 차에다 슬리퍼랑 수건 챙겨놔야 돼. 그리고 만약에 운동화 신었잖아? 그럼 운동화 벗고 가면 돼. 그게 바로 기안84 스타일. 난 그런 걸 선호해. 아 기안84 진짜 근데 너무 자유롭게 여행 잘하더라. 재밌게. 근데 나는 좀 깔끔한 편이라서 성격 자체가 다른데 고민이 되는 거지. 와 사람 진짜 많다. 와. 물이 왜 이렇게 안 깨끗해 보이지? 아 선글 끼고 있어서 그런가? 아닌데? 흙탕물빌인데? 자유 좋겠다 슬리퍼 신고 와서. 이거 근데 버킷 스타일이어서 젖으면 안 돼. 신발 벗고 들어갈 거야. 난 또 이런 데 오면 발을 담가봐야 직성이 풀리지. 엄청 시원하네. 여기 튜브 있으면 좋겠다. 파도 타기 튜브? 좋아. 자기도 들어가. 네. 색깔 보니까 막 들어가고 싶진 않아. What are you doing? I'm looking for treasure. Sorry? Looking for treasure. Treasure? Yep. Are you? Found a nice, nice silver ring earlier. Oh, silver or gold? Silver. Good luck. 그런 쇳덩이 같은 걸 감지해주는 거. 어, 금속 탐지기. 어, 저기 뭐 찾았나 보다. 저기 뭐 있나 봐. 와, 너무 예쁘다. 저기 풍경 봐. If you can be my 아름다워 나의 몸을 감싸 안아주려.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날엔 그거지. 바람, 바람, 바람. 아름다운 이 몸이. 뭐라고? 너무 이상해. 조개 껍데기가 엄청 많네. 조개 껍질 먹고. 오두방정, 오두방정. 물 안 차가워? 차가워, 시원해. 근데 파도 소리 너무 좋다. 차 가져와서 여기 주차하고 한 시간 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 이제 다 놀았는데. 코스는 짧고 굵게.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아 재밌어 보이잖아. 중학생 때? 고등학교 때 배구부였어. 내가 그때 농구부였거든. 체육 선생님이랑 친해가지고 배구 시합에 주장을 시킨 거지. 그래서 내가 근데 자기가 운동을 정말 잘해가지고 농구부 배구부를 한 거야? 아니라니까. 체육 선생님이랑 친해서 농구부를 했다고. 왜냐면 체육 시간에 밖에 나갈 수가 있잖아. 수다 떨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잘했어 자기? 농구 이거? 어 농구 배구. 배구는 좀 잘했어. 근데 농구는 못해. 여기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 멋있는 남자도 많네. 어우 멋있네.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슈슈슈슈슈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선글라스 안에 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같이 멋진 남편을 옆에 머리 두고 웃겨. 다른 남자들을 보는구나. 남편들도 옆에 와이프 있으면 다른 예쁜 여자들 다 봐. 남자들은 이렇게 보잖아. 나는 근데 이렇게 보지. 와 진짜 잘생겼다.
아, 여기 서핑 그 패들보트 빌려주나 보다. 패들보트? 패들보트. 근데 혀가 짧아서 발음이 좀 별로야. 카약도 빌려주고. 아이고 좋네, 좋아. 여기 통나무 좀 앉아있을까? 내가 진짜 섹시한 몸매와 이런 거였으면 벌써 그냥 이렇게 먹고 여기 딱 엎드려서 태닝 한번 해줘야 텐데. 진짜? 자기도 비키니 입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다 비키니야. 멋있어. 날씬하지 않아도 비키니 입고 자기 스스로 즐기는 문화인 거잖아. 자유롭게 탔어. 그 사이에 좀 탄 것 같아. 물 속에 못 들어가는 것도 아쉽고 돗자리 깔고 나도 좀 태닝하고 좀 누워있고 싶은데. 자기 그리고 옷통 여기서 벗고 들어가도 돼. 이거 바지 그리고 되게 잘 말라. 그 바지도 벗어. 팬티만 입고 저기 가도 돼. 아무도 몰라서 오늘 팬티 뭐 입었어? 케빈 클라인 정도 입었으면 괜찮아. 그래? 뭐 입었지?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여기 바로 이 비치 근처 사는 사람들은 진짜 좋겠다. 아, 갑자기 부러워지네. 부러우면 지는 거요. 좋았어. 3년 뒤에 여기 집 하나 산다. 오, 같이 살자. 이렇게 목표를 잡고 내가 계속 이렇게 난 저기 3년 뒤에 살 거야 이렇게 세뇌시키면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돈을 벌게 돼 있어. 말하는 대로 이뤄지리라. 이런 것도 또 메모해놔야 돼. 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뚜리리리리 학교를 안 갔어. 오늘 노래가 좀 되는데? 아, 바닷가 걸어왔다 왔더니 힘들지? 덥네. 지금 딱 뭐냐면 아이스크림 정도 생각나는 느낌이거든? 엄청 예쁘지? 이 동네는 이제 어니스트 원래 엄청 좋아했는데 어니스트는 며칠 전에 먹었잖아. 그치. 나 도넛도 먹고 싶고 빵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어 오늘. 나는 안 먹고 싶다. 자, 키친하로 4번가 가겠습니다. 지금 주차를 렸다가 했잖아? 또 돌아다니다 보면 또 위치를 까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주차 위치 저장 나오지? 이곳에 주차했음. 당이 떨어질 시간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4시 반이기 때문에. 이럴 땐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돼. 그리고 다운타운에 오면 아이스크림은 여름에 필수. 여기도 참 유명한 거리예요. 4번가 키칠라노 4번가 하면은 여기는 맛있는 카페도 있고 음식점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집도 있고 메인 거리지. 여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길이랍니다. 여기 내가 사랑하는 곳이거든. 여기 테스트. 와, 로션이야? 바디 로션. 테스토를 여기다가 놨어? 문 앞에? 역시 여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아, 나는 여기 걸로 다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와, 건물 예쁘다. 예쁘다. 여기 대열대열 생각나시나요? 예전에 우리가 찍었을 때 여기서 그거 먹었잖아. 여기 카페가 또 엄청 맛있어요. 여기 카페가. 근데 여기는 오늘 뭐 쉬는 날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 여기 앉아서 참 뭘 먹었더라? 샌드위치. 햄버거 같은 샌드위치인데 진짜 맛있어 여기. 여기 내려가면 피자집도 하나 있을 텐데. 맞아요, 맞아요. 여기 리코 스토어가 이런 갬성이 있어요. 그래, 피자집 여기. 맞아요. 우리가 그때 여기 맛있어 보인다고. 맞네, 맞네. 아,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이따 우리 피자 사갈까? 그럴까? 와, 맛있어 보인다 진짜. 진짜 대박 맛있어 보입니다. 와. I'll be back soon. 원 슬라이스 4.5불, 투 슬라이스 앤 펍 10.72. 이거 저녁으로 이거 먹을까? 괜찮네. 간단하게? 여기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거든. 여기서 뭐 티셔츠 예쁜 거 있으면 사자. 오, 여기 매장 되게 크다. 저기 파타고니아 작년에 그러니까 원래 유명했는데 더 유명해진 이유가 뭔지 알아? 회장? 이 전부 기부했다고 들었어. 기부 금액이 상당했는데 자연 환경을 위해서. 오, 예쁘다 티셔츠. 와,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모자가 진짜 귀엽다. 모자도 웬일이니. 우리 반팔 티셔츠 하나 사자. 안 그래도 좀 반팔 티셔츠 하나 사고 싶었는데 자기 이런 거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와, 여기는 지금 한여름인데도 긴팔도. 여기가 원래 겨울 기능성 옷으로 유명하잖아 여기가. 아, 이거 액티브 웨어 좀 등산복? 이거 되게 시원하겠다. 기능성 원단이네. 59불 블랙한지. 굿. 어간지.
내 스타일은 없다. 뭐 하나 사주려고 했더니 뭐가 없네. 기다려봐. 좀 구경 좀 해보게. 이것도 예쁜데? 아우 나 반팔 많아. 아 김옷. 프로텍트 더 오션 so it can protect us. 좋은 말이네. 자연 파괴를 많이 하게 되잖아. 오존층도 파괴되고 이상 기후가 생기고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정말 의미 있는 브랜드다. 티셔츠 하나도 안 사냐? 의미 있는 브랜드에서. 그래서 사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드는데 내가 반팔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어, 그렇지. 내가 지금 반팔티를 사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건 또 과소비야. 맞아, 맞아. 역시 자기는 현명해. 어, 레코드샵이다. 옛날 우리 여기 왔었는데. 아, 맞아. 한번 둘러봤던 거 막 기억난다. 커피 라운지인데 되게 코코넛 라떼, 카라멜 라떼, 초코 헤이즐넛, 차이 라떼. 오, 되게 특이한 게 많이 파네. 아, 아이스크림 가게가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레인 오어 샤인이 이제 다 온 거 같다.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내가 찾는 아이스크림 이거 맞나? 어, 여기 맞다, 맞다, 맞다. 투 플레이버로 해서 하나로 나눠 먹자. 컵 먹지 말자 오늘은. 컵 자기 맛 하나 골라. 여기 런던 보고 먹어볼까? 그 허니 러벤더 한번 트라이 해보자. 원월 투 플레이버 싱글이? 우린 이거지. 할로. 어, Can I try honey lavender? 감사합니다. Thank you. 어, 다 먹으러 다. 아 런던 보고 맛있네. 아 너무 맛있어. 이거 라벤더야 그게? 이게 솔티드 카라멜인데 깔끔하게 발달해. 와 이것도 은은하게 퍼지는 라벤더에다가. 우리 오늘 다 되게 유명한 곳만 오네?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약간 민트 향도 나는데 이게 허브가 들어가서 라벤더. 자기 민트 좋아하잖아. 솔직히 이거 안 먹었으면 후회할 뻔했지. 아니 난 뭐 안 먹는다고 후회하진 않아. 왜냐면 후회할 수가 없지. 이게 안 먹어봤으면 맛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 자기 이거 처음 먹어봐? 나 상당히 논리적이지. 이 여름을 즐기는 방법은 나라 불문, 국적 불문, 남녀노소 불문, 애 어른 불문하고 다 똑같아. 또 자기는 아이스크림 너무 빨리 먹어. 녹으니까. 집에서 먹을 때도 저희는 막 진짜 이만큼씩 먹는. 난 이만큼씩 먹어. 나는 아밀라제가 많아서 금방 녹아. 자기는 너무 흘려. 맛있게 드셨어? 네, 아주 시원하고 기분 전환을 했습니다. 라벤더는 거의 안 먹더만 자기. 아 라벤더가 이게 라벤더 가루를 넣었잖아. 이게 자꾸 입에 거슬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거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자, 다시 이제. 재충전. 어? 저기구나 매장이. 올드 뭐냐 페이스풀 샵. 저기 오늘 문 열었나? 어 열었다 가보자. 나 저기 좋아하는 곳인데 키친 나노점에도 오픈했거든. 갑시다. 오예. 이거 옛날 우리 집에서 내가 이거 산 거 아직도 잘하고 있잖아. 이거 많이 컸지 우리 집에 있는 거. 어 근데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이것도 이건 뭐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와. 자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예쁘다 이거. 그치? 되게 귀엽지? 워터멜론 페페로미야. 오 좋아 좋아. 뭐야 이거 젓가락. 어 젓가락 너무 예쁘다 이거.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그치? 34.9. 자기야 이거 탄산수 제조기. 아 여기 봐보자. 미쳤다. 이거 브랜드가 펠로우라는 브랜드인데 우와 이거 이 색깔 처음 봤어. 분홍색 예쁘다. 어 이 색깔 이 네이비가 되게 예쁘네 은근히. 이게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거든. 아 물 온도를? 어 지속할 수가 있어. 그리고 요 위에 게 다 킨토 제품이야. 와 이거 킨토 건데 너무 귀엽다. 우와 53.9. 우와 너무 예쁘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텀블러. 아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다 사고 싶다. 원샷이 30초 만에 발린대. 이건 뭐 한국 뚝배기처럼 생겼다. 와 이거 도마가 159불이야 너무 비싼 거. 어 너무 예쁘다. 이것도 너무 예쁘다. 어 이게 우리 집에 있는 거잖아. 이 킨토 머그. 아 이거. 응. 이것도 라이스 쿠커. 아 너무 귀엽다. 예쁘다고? 나 모르겠다 진짜. 웬일이야 이거 봐. 대박 예쁘다. 이거 134.9. 아 프레임만. 그림은 따로야 119. 아 프레임이 더 비싸? 어.
그림은 119.95고 화이트 오크 프레임. 이거 내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아, 뭔가 사고 싶은데? 아니, 너무 신기한데 진짜? 우리 들어온 이후로 왜 또 손님이 많아졌대? 374. 겁나 비싸. 이거 브랜드 이게 아무리 있는. 이뻐도 그렇게 비싸잖아? 근데 안 이뻐 보여. 오킹 포크. 우와, 표지 정말 이뻐. 우와, 이건 뭐야? 어, 웬일이야, 여기. 쭉 넘겨봐.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책. 이거 책 얼마야? 어. 되게 두껍다. 55불. 55불? 표지, 와, 이런 표지는 또 처음이야. 이거 완전 질감이 다른데, 이거 뭐야? 아, 이거가 예쁘네. 완전 갬성. 아, 킹포크. 이건 아일랜드? 아, 나 진짜 여기 진짜 살고 싶다, 여기. 여기 진짜 너무 다 내 스타일이거든. 내가 왜 좋아하는지 알겠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공감 좀 해주라. 우와,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너무 예쁩니다. 다 갖고 싶고요. 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집에서 이런 걸로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지. 아, 이 조명 너무 예쁘다, 자기야. 이거 봐봐. 다 보는 것만 다 예쁘대. 아, 여기 다 예뻐, 솔직히. 안 예쁘면 그 사람 눈이 이상한 거야. 잠깐, 나 지금 다 아직도 다 못 봤어. 이것도 너무 예쁘다. 어때? 예쁘지? 큼직하네.